읽어드리겠습니다. 제6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일그러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자신의 형상 곧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영원한 축복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제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크게 부패하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제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언제나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간밤에 잠을 깨어 일어나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 위에 수고를 다한 뒤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한 뒤에 이 땅에 눈을 감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새롭게 눈을 떠 새 아침을 맞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시작하게 될 생명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과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침 첫 시간을 드림으로 저희 하루 온종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의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할 때에 사람들 앞에 이 교회가 모여지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여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돌된 성전의 거룩한 벽돌된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인격과 그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산소망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주목할 만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증거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저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며 그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된 그런 성도들이 참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가치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되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현동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잠시 들렸다가 같은 건물에 있는 음식점을 잠시 들려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샘물교회 바로 옆에 있던 감자탕집 같은 제목의 감자탕집이 1층에 있어서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그 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 써놓기를 이 집은 체인점이 아니고 직영점이다. 그래서 정자동에 샘물교 옆에 있는 곳, 또 이렇게 내려다 보면 한 곳이 있고 서현동에도 있는데 이 세 곳이 다 직영점이다. 왜 그런 말을 붙여놨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그 음식점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데 체인점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미 생각에 집마다 좀 맛이 다를 것이다, 뭔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고 있는 신뢰와 선호도가 똑같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간판만 같이 걸고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재료, 똑같은 솜씨,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 안에도 우리는 재료를 엄선해서 가져온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벽면에 TV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방송을 내보내는 그냥 일반 TV지만 하나는 주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방이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참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주려고 저런 노력들을 하는구나, 또 그런 것들이 나름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모든 것을 다 확인하면서 살아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확인에 쏟아야 할 만큼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편안해지고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시작하시게 될 아침 식사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을 만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 확인을 넘어서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럼 직접 다 확보해야 한다, 재배해야 된다, 재료들을 다 갖춰야 된다. 그럼 사실 우리가 아침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 차량이 과연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가,
모든 것 하나하나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삶을 그 자체로 감당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삶에서 너무나 많은 소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런 상태의 많은 부분들은 그러한 신뢰의 부족 문제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면 일상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늘 사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된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더 풍성해지는데 우리의 삶이 영생을 하려고 한다면 더 온전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한성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진정 믿을 만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그만큼 깎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 죄성은 이 믿음을 쉽게 형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또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조차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무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아, 이 음식점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거나 우리가 믿을 만한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맛있고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한 남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인정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 그분이 언약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먹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얻는 것과 관련된 두 동사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먹은 음식 그대로 우리의 몸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기력을 가질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아니, 먹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온전히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조차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덜컥 예수님을 믿는 것,
그냥 우리가 가진 기대대로 예수님을 덜컥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에 있어서 이 도마의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결론짓는 마지막 사건으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21장이 있지만 사실은 이 21장은 한편의 부록 같은 느낌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을 밝힌 이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이 일단은 여기서 한번 완료되는 느낌으로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료의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언급된 이 도마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중요한 마침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읽혀지던 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것이 중요한 씨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을 클로즈업하여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 있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아마도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이 도마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받은 충격과 실망과 좌절이 누구보다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마는 그 사건 뒤에 가장 깊은 회의의 씨름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이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전한 이 소식을 왜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 한편은 도마의 마음속에 일말의 섭섭함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걸었던 기대대로 주님이 이 세상의 삶을 이루어가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을 때 그것이 일단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자신이 의심과 회의와 그런 영적인 씨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왕 나타나시려면 나에게도 함께 나타나 주시지 왜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 주셨을까 의심하는 마음에 더하여서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의 증거력,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손을 직접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던 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상당한 이 복음에 대한 반대 논증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들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듯이 주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들, 논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아예 죽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다.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확인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확인했다.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분은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신분조회가 가능한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은 그럴 만한 용기도 그럴 만한 의도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꽁꽁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런 일을 도모할 만한 심리적인 동기도 없었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사실이 주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냥 내려가 버렸다.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감의 가장 깊은 자리였던 도마를 그러나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 8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똑같은 세팅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점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도마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도마의 이 의심 어린 요청을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들으신 것처럼 도마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 갖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내밀어 주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그 못자국을 봤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인한 건데 그건 무슨 믿음인가?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단지 주님의 부활한 육체를 우리의 감각 경험을 통해 확인해서 사실이네 라고 하는 사실로 다 채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의 발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증거를 근거로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 또한 참 다양한 방식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손을 직접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믿음이든 제자들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으십니까? 일단은 이것이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내 안에 확신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또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공하시던 다양한 방식의 증거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책들을 읽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우리를 설득하는 논증들을 읽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인하여 믿는 믿음에 이르는 것부터가 중요한 출발입니다. 아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변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 일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기도 합니다. 9.11 테러 사태 때 비행기를 몰고 와 건물에 충돌한 사람도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신념이 참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신념을 그냥 덜컥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증거하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나 그 참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할 만큼 그 소식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깊이 확인하고 확신했거나
어떤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만약 이들이 그들 스스로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사건의 주모자였던 닉슨을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당대에 상당한 기득권과 또한 총명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비밀을 보호하는 데 채 얼마의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들은 그 비밀을 다 탄로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세력들을 능가할 만한 힘도 그리고 그 거짓을 지탱함으로 얻을 또 다른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지만 이 사람들의 변화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이 온전히 확인하고 믿었다는 사실만큼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과 연결된 수많은 연결고리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도마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좀 더 직접적인 증거에 연결시켜서 우리의 눈을 좀 더 직접적인 증거에 연결시켜서 아하 부활은 믿을만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믿을 수 없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도덕적인 교훈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을 믿는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성인에게 합당하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름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 더욱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저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할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그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뭔가를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존재가 누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한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과연 부활신앙을 가진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한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그것이 확보되어졌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분명한 차별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삶의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감당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신의 모습들로 순종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도마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확실히 믿기를 원하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더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아담적 인류에 속한 본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이 오늘 내 안에서 실현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누리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